안녕하세요. 가양문화 자연식단입니다. 오늘은 시원한 콩국을 준비했어요. 제가 맛나게 요리해 볼게요. 골무국 재료는요, 저기 대파하고 무하고 청양고추, 마늘, 이 굴만 있으면 또 맛있는 국이 만들어지거든요. 이 굴을 좀 쪽을 빼야 돼요. 소금을 한 수저 정도 넣으셔서 물을 살짝 넣고요. 이렇게 조물조물해지면 이렇게 속에 있는 쩍들이 빠고요. 이렇게 손에가 이렇게 굴 껍질이 이렇게 만져지거든요. 그때 좀 골라내시고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씻어주세요. 이렇게 하면 이게 까무잡잡한 이렇게 물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 거의 다 된 거예요. 너무 많이 씻지 마시고 이렇게 회색물이 이렇게 쩍이 나오면 다 씻어진 거예요. 이렇게 한들한들 이렇게 살짝만 씻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한 세 번 정도는 씻어주세요. 자, 여기다 물을 먼저 1리터 정도 부어놨어요. 곡물 멸치 6마리하고 여기 다시마를 넣어서 육수를 먼저 좀 내줘야 돼요. 그리고 끓는 동안에 저는 이제 무랑 썰어 볼게요. 자, 이 무는 깍둑썰기로 썰으셔도 되고, 저는 저기 굴 무는 이렇게 연필 깍듯이 저는 써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이렇게 썰어 주세요. 같은 무지만 또 어떻게 썼나에 따라서 또 저는 맛이 있더라고요.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. 자, 이렇게 썰어 주세요. 이렇게. 청양고추도 두 개 쫑쫑쫑 썰어 주세요. 매운 거 싫어하시면 안 넣으셔도 좋아요. 근데 살짝 넣어놓으면 그 굴에 살짝 비리맛도 가미지고 예, 맛있어요. 마늘도 이렇게 얍삭얍삭하게 썰어주세요. 마늘 4알이에요. 이렇게 해서 대충 송동송동 썰어 놓으면 국물도 깔끔하니 맛있어요. 대파도 이렇게 어슷어슷 이렇게 썰어 주시고. 이제 썰기는 다 됐어요. 이렇게 15분 동안 육수를 한번 넣어주세요. 이렇게. 이렇게 다 건져내고요. 여기다 물을 썰어놓은 물을 좀 넣어주시고요. 무는 200g이에요. 마늘하고 썰어놓은 청양고추를 넣어주고요. 이렇게 한 5분 동안 끓여서요, 이제 굴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. 굴이랑은 이제 금방 익어요. 그리고 대파 이렇게 흰 부분을 좀 넣어주시고요. 한번 푹 끓여주면 완성이에요. 자, 이럴 때 까나리액젓, 국간장이나 까나리액젓 한 수저 쳐주셔요. 너무 많이 치면 또 국물이 까매지니까요. 고추도 조금만 넣어주시고, 톡톡 넣어주시고.
이 거품을 한 번쯤은 꼭 걷어주세요. 그래야 국물이 맑고 깔끔하니 맛이 있어요. 이제 간을 한번 볼게요. 시원하니 맛있네. 살짝 싱거울 수도 있고 그냥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저는 수저 끝으로 굵은 소금 조금만 넣을게요. 그러면 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시원하고 깔끔한 굴국을 끓였어요. 함께 만들어 드셔서 아주 따뜻한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